타임즈. 스콰이어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0주년. 네, 그렇습니다. 승채 씨와 저도 올해 40주년을 맞았죠. 아, 맞네. 우리가 스콰이어랑 동갑이네요. 에이. 그렇습니다. 에이. 이게 근데 사실 뭐 만 나이로 해야 되니까 스콰이어는 82년도에 만들어졌고 형이네. 네, 저희보다 한 살 형이고 저희는 이제 한국 나이로 40주년인 거죠. 자, 그러면 요 베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40주년 기념 모델을 기타에서 한번 싹 돌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베이스로 넘어온 겁니다. 1982년 보다 접근이 쉬운 가격으로 팬더의 스타일을 원하는 연주자들을 위해 스콰이어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40년간 스콰이어는 팬더 입문자용 브랜드로 성공적인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출시된 스콰이어 40주년 애니버서리 컬렉션은 팬더와 스콰이어를 대표하는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저희가 스콰이어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중저가 싼 맛에 쓰는 브랜드였던 시절부터 야 스콰이어 진짜 괜찮다 라고 감탄을 했던 그 시절까지 저희가 스콰이어를 꾸준히 리뷰하고 썼었잖아요. 실제로 저 예전에 개인 앨범 토끼와 거북이 2019년도에 냈던 리뉴얼에서 냈었던 그 버전의 스콰이어 베이스로 녹음을 했었어요. 그때 클래식 바이브였나요? 그때 재즈 77인가? 그죠 그죠. 예, 네, 맞아요. 재즈 77인가? 네. 7메션도 그래서 사실 저도 막 제 뭐 어쨌든 개인 앨범을 녹음하는데 베이스 손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러면 비싼 베이스로 녹음해야 된다 이런 집착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 톤만 맞으면 못할 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자기의 그런 편곡과 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싼고 비싸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맞는 베이스를 찾아서 쓰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스콰이어를 대하는 자세가 한번 달라졌던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내가 내 앨범에 스콰이어 베이스를 최종 아웃풋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때 뭐 승채 씨도 뭐 괜찮지 않아라고 물어보긴 했었지만, 네, 그때 그렇게 꽤 오래 썼는데 지금도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스콰이어 베이스가 최종 그 소스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모델들도 있다. 있어요. 이런 네, 거를 있어요. 확신하게 하는 계기가 됐었죠. 스콰이어가 더 이상은 그냥 싼 맛에 쓰는 중저가 브랜드, 저가 브랜드는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확실하게 그때부터 인지를 하게 됐는데 하지만 스콰이어도 여전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한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 언저리 때의 스콰이어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 경쟁력과 가성비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저번에 기타 때도 얘기를 했지만 드디어 백화이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40주년 기념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된 거고 기본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빈티지 모디파이드 클래식 바이브, 빈모클바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100이 되려면 좀 남기는 했어요. 기타 가격만 오르고 네, 우리 연식만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자, 99만 9천원입니다. 자, 오늘의 라인업 한번 살펴볼게요.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모델 프리시전 베이스 빈티지 에디션이고요. 이게 99만 9천원. 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40주년 재즈 베이스 빈티지 에디션 99만 9천원. 오. 이렇게 두 개 일단 먼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 두 가지를 먼저 해보고요. 기타에서는 저희가 시작 때 역시나 대표 모델부터 텔레캐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텔레의 스트라토캐스터 전부 다 빈티지 에디션이에요. 그 다음에 재즈 마스터 재즈 마스터 빈티지 말고 골드 에디션 그 다음에 팩토리 스페셜런 클래식 바이브 60제 규어 뭐 이런 것들 요새 했었단 말이죠. 40주년 기념 모델로 기타에서 대표 모델 했으니까 이제 베이스로 왔는데 가격은 기타와 마찬가지로 99만 9천원을 99만 9천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이 스콰이어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를 저희가 그 스콰이어 텔레캐스터 하던 첫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거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고 오시면은 또 베이스만 보시는 분들은 재밌는 그 앞부분 스토리만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 프리시전을 해볼 거고요. 우리는 그때 최종 녹음으로 사용했었던 게 재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재즈였기 때문에 또 프리시전의 그 감성하고는 좀 궤가 다르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시작은 프리시전부터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재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99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7cm, 무게는 4.3kg고요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니아토의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통이죠? 네. 네, 메이플 통 C쉐입 넥입니다. 틴티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너트너비 42.8mm,
네,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864mm, 프렛은 20, 네로 톨프렛입니다. 팬더 디자인도 알리코 스프리 싱글 코일 픽업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프리시전 픽업이죠. 마스터 볼륨에 마스터 톤 달려있고요.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입니다. 사틴 다코타 레드와 사틴 빈티지 블론드로 색상이 제공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 가져온 것은 다코타 레드 색상이에요. 이게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광이 반딱반딱 나지 않는 약간 그 고풍스러운 느낌의 빈티지 에디션 그 질감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넥 색깔도 약간 구운 것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요. 색깔이고요. 구운 줄 알았어요. 네, 로스티드인 줄 알았어요. 네, 로스티드는 아닙니다. 그냥 진한 메이플을 사용한 것 같아요.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안정감 있는 이 스콰이어만의 가성비 사운드. 되게 깔끔한데 뭔가. 네, 자 톤 다 내리고 들어보겠습니다. 피지컬 좋죠. 야, 되게 뭐가 과하지가 않네. 그딱 그렇죠. 맥펜의 고가 라인은 USA를 떠올리게 하고 스콰이어의 고가 라인은 맥펜을 떠올리게 하는 네, 그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살짝 일본 그 일본 일펜 그거 일펜 느낌? 하이브리드인가? 네네네. 그 느낌 살짝 비슷하게 나는 그 깔끔한 느낌 때문에 그렇게 네, 그런 거 하신 것 같아요. 네. 슬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래도 좀 매운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슬랩 해보니까 하이브리드는 우와. 좀 하이 쪽이 좀 더 살아있고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조금은 날씬한 느낌인데 이 친구는 하이는 하이브리드보다 좀 덜하고 미들 쪽에 매운맛이 조금 더 있는 느낌입니다. 그때는 하이브리드 좀 세게 쳐도 좀 되게 이쁜 소리 났었는데 요거는 해상도 자체는 하이브리드가 좀 더 우세한 느낌이 있는 당연히 네, 가격 차이가 나니까 네. 거기다 뭐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피지컬에 약간의 매콤함이 미들 때 여기 첨가되어 있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맥펜 플레이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네, 사운드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좀 공간계도 좀 넣어보고 드라이브도 좀 밟아보고 다양한 톤 메이킹 한번 드라이브? 들려주세요. 네. 드라이브 듀얼리스트? 네. 네. 매워 소리가. 공간계 점팔 네. 오 좋아. 은든한 피지컬. 좋습니다. 우. 자 그럼 이번엔 반주 쳐서 들어볼게요. 네. 키트가 없는 블루스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좋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마디수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8마디 블루스로 저희가 네. 아픔을 좀 줄였어요. 키트가 없다 보니까 16을 해보 12마디 해보니까 좀 지루하더라고. 8로 줄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펑크로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했죠 유진의. 네. 저 예전에 썼던 그 데이트메이트라는 곡의 진행인데 네. 펑키로 표현하기 아주 좋은 진행 한번 네.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사운드로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기본기가 충실한 베이스다라는 생각은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격대에 대한 아쉬움은 뭐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백화이어. 네 오늘 프리시즌부터 먼저 되겠네. 보셨습니다. 생체집도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지난주평은 새 시대를 여는 선두주자. 알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선두주자. 네. 그 새 시대가 막 엄청 꼭 좋은 새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새 시대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네. 어쨌든 새 시대입니다. 네. 스쿼이어 100만원 시대 선두주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냥 팬더에 딸려있는 식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팬더라는 그 보호자가 없으면 혼자 독립이 안 되는 느낌인데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좀 독립해서 스스로의 영역을 꾸려나가는 성인이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출가외인 스콰이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1점.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1점, 평균 점수 71점, 동점이네요. 그때 텔레캐스터가 72.5가 나왔어요. 오늘은 비슷하네. 71. 네, 다음번에 보통 그 뭐 텔레랑 스트릿이랑 하면 아무래도 스트릿이 좀 더 나오고 프리시즌이랑 재즈랑 하면 아무래도 재즈가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 일단, 조정을 하셨나요? 일단 네. 재즈 베이스인데 그렇습니다. 아마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70점대 초반의 점수가 나왔고요. 원래 예전에 스콰이어는 50만원대 막 이렇게 가격이 포진했을 때는 가성비 18-19가 나왔어야 되는 브랜드인데 네 지금은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심리적으로 그 가성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재즈베이스에서는 또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프리시즌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